제가 과거 질문을 하나 갖고 왔어요. 분명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내가 썼나?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웹툰스쿨을 늘 들으면서 작업하는 지망생입니다. 사실 지망생이라고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 한 편의 원고도 만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웹툰스쿨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기승전 원고회인데 지금의 저는 늘 크로키, 인체대생, 그림 연습만 주로 하고 원고는 늘 하려다가 말고 하려다가 말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의지박약이 문제겠지만 이쯤 오면 다들 내가 썼나 싶죠? 사실 저는 스토리를 짜야 하는 순간이 오면 멍해집니다. 그림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계속 그릴 수 있는데 스토리를 짜야 하는 순간이 오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걸까요? 저는 사실은 만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원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이야기를 좋아하고 스토리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백지공포에 빠진 저는 멍하니 커서만 바라보면서 한 줄 쓰고 한 줄 지우고를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스토리를 처음 짜는 사람한테 뭔가 팁이 될 만한 게 없을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거의 매 문장 문장마다 내가 썼나를 계속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웹툰 만화 쪽 대륙에 이 진골 성골 거의 원주민들은 어때요? 그림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림 너무 예쁘다 하면서 따라 그려보고 그렇게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라는 걸 처음 써야 하는 순간이 오면 충격이 빠집니다. 충격. 저도 그랬어요. 제가 스토리를 짜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공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만화 뭐 맨날 보는데 만화 맨날 보고 뭐 애니메이션 맨날 보고 영화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슬슬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나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이미 이야기 요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쓰면 처음은 잘 쓰죠. 처음에 뭐 장면 우리 워낙 만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첫 장면 다 떠오르잖아요. 첫 장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주인공 등장하는 장면 뭐 요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슥슥 그리죠. 처음부터 슥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100%의 확률로 어떻게 돼요? 막힙니다. 멈춰요. 자주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아 나는 스토리 짜는 게 진짜 어렵구나. 나는 이쪽에 재능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처음 만들어보려는 사람, 그림을 처음 그려보려는 사람은 일단 모작을 하면 되고 당장 손에 어떤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스토리를 짠다 그러면 정말 막연하죠. 백지공포는 사실은 그림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 쪽에서 먼저 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실은 웹툰스쿨에서도 말하고 과거에 청강대 교수였을 때도 말하고 늘 최근에 올라온 콜로소 강의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리고 최근에 그 호민이 형 주호민 작가님의 그 채널에서도 제가 잠깐 깜짝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야기에도 척추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 그걸 잘 몰라서 이야기를 잘 못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 때 떠오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를 짜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야기를 처음 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보통 끝까지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꼬꾸라진다라고 말하는 그 한 줄이 있어요. 이야기 한 줄. 그 한 줄의 형식이 우리가 항상 얘기해왔던 거죠. 그 한 줄을 만들면 어떻게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줄을 못 만들면 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건 만들어질 확률이 낮아집니다. 굉장히 낮아져요. 그 한 줄이 뭘까요? 바로 많이 얘기했죠. 누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얻는 게 어렵다 라는 문장. 누군가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얻는 게 어렵다. 이 한 줄의 형식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있어질 수도 있고 재미없어질 수도 있지만 이야기 자체는 성립합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죠. 첫 번째 이야기를 쓸 때 가장 필요한 거 뭡니까? 재능입니까? 아니죠. 천재도 첫 작품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뭘까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승전 원고회에서 원고회 부분을 실패하는 이유, 스토리를 자르다가 못 짜는 이유는 내가 짠 스토리가 엉망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반복하면 느는데 그 한 줄의 형식, 누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얻는 게 어렵다라는 형식의 한 줄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는 당장 출발합니다 뿌앙뿌앙 할 수 있어요. 당장 출발을 못하니까 문제지. 일단 뿌앙뿌앙만 하면 되거든. 그 다음은 뭐 가다가 전복을 할 수도 있고 가다가 뭐 엔진이 멈출 수도 있지만 일단 뿌앙뿌앙 한단 말이야. 그 한 줄을 수많은 작법소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어디서는 모순이라 그러고 어디서는 딜레마라 그러고 어디서는 욕망과 장애물이란 말도 해요. 혹은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이 한 줄의 형식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단어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한 줄의 한 줄의 문장을 쓰면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어떻게 쓸지도 또 막혀요. 그 한 줄을 만들면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야기를 출발시켜 보는 데에는 그 한 줄이 전부인데 그 한 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원고해를 실천해보려는 분들이 무조건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처참한 현실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어떤 그 워크숍을 하나 해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이 한 줄 만들기 워크숍을 해보면 어떨까? 모순, 딜레마, 갈등을 담고 있는 그 한 줄, 그 한 줄의 코너를 한번 만들어볼까?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한 권의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저출판 릴북에서 나온 딜레마 사전이라는 책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이게 어떤 책이냐 봅시다. 오늘 내용은 이 딜레마 사전이 내용이 뭐냐? 한번 이게 들춰라도 봐야지 좀 물건을 봐야지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물건 들어온다고 바로 이거 사시면 당장 단돈 얼마야, 여러분? 뭐 주머니에 토리의 요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팔지 않아요? 물건을 봐야지. 오늘은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가, 어떤 내용인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토리 짜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쓱 감을 잡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안젤라 에커만과 베카 푸글리시라는 요 두 분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작가들을 위한 그 사전 시리즈를 되게 많이 쓰셨어요. 보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각종 사전 시리즈도 이 두 분이 쓰신 것 같은데, 당연히 뭐 해외에서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죠. 아주 많은 곳에서 교재를 쓰이고 있고, 이 보시면은 트라우마 사전, 디테일 사전도 도시 편식을 편 나왔고, 직업 사전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었는데, 과연 오늘은 무슨 이 딜레마 사전이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 일단 이 앞부분에 보시면 보통 이 사전 시리즈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사전 시리즈가 앞부분에 한 100페이지 남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서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 부분이 사실은 하나의 작법서 형식입니다. 굉장히 그 자체로 괜찮은 작법서 형식이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두껍죠. 사전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께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호신용으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무슨 내용이냐 볼게요.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캐릭터를 보여줄 건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보여주기, 설명하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갈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캐릭터가 보여지고 이 아이가 앞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만들 때 그 이야기에 되게 중요한 재료가 뭔지를 잘 모르세요. 왜 작법서를 보시면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라고 하는데, 보여준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보여줄까? 독자들이 내가 만든 캐릭터가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고 어떤 부분이 성격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런 예시를 많이 듭니다. 여기 컵이 하나 있어요. 컵 아래쪽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 구멍이 뭐 동그랗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고 별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 컵에다가 뭐 반죽을 채워놔요. 그리고 이렇게 쭉 누르면 어때요? 누르면 그럼 그 구멍으로 마치 가래떡까지 쭉 나오겠죠. 그 가래떡 모양이 누구는 동그라미, 누구는 별 모양, 누구는 세모 다를 뿐이지, 결국은 누르면 안에 있던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구멍의 모양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이 결과물, 이거 가지고 파악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흔히 그 캐릭터가 이 컵이라고 하면 그 캐릭터를 누르는 힘, 이게 바로 사건이에요. 사건.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압력을 받으면 그 사람이 반응을 하겠죠. 그 반응, 즉 리액션이 바로 쭉 나오는 가래떡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래떡 모양을 보고 아, 이 사람의 구멍은 무슨 모양이구나를 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캐릭터를 열심히 짜놔도 그 캐릭터가 어떤 종류의 사건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야, 거꾸로 말하면 뭐요? 어떤 갈등 속에 들어가줘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건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한 줄을 만드는데 아주 막연하기 때문에 이 책의 목차를 제가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쳐서 도가니가 나갈 뻔했어요. 이 사전의 내용만 가지고 단편을 좀 써보면 굉장히 재밌겠구나.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책의 구성이 이래요. 이 서문을 보면 그 갈등, 딜레마, 이 책의 제목이 딜레마니까 갈등, 모순, 딜레마, 장애물, 그런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면 스포니까 안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3C 뭐죠? 컨플릭트, 초이스, 컨시퀀스. 이 3C가 진짜 중요하다. 요 얘기가 이제 핵심적인 얘기인데,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전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전형으로 보시면 가정폭력, 가족의 비밀이 밝혀지다, 이런 식으로 뭐 배우자의 비밀을 알게 되다,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찾아줘 같은 영화를 보시면 어때요? 데뷔 핀처 영화 나를 찾아줘. 배우자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죠. 정말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죠. 상대를 실망시키다. 각종 딜레마, 모순, 갈등의 씨앗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그 관심 가졌던 게 이겁니다. 적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여기 여러분들 눈이 딱 띄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439페이지. 적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 볼게요. 한번. 적과 함께 일을 해야 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Having to work with an enemy. 자, 제일 먼저 각 항목에 가보시면 사례가 있어요. 사례. 이 사례로 시작합니다. 이게 뭐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영감을 좀 자극해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써도 되고 약간 바꿔 써도 되겠죠. 봅시다. 캐릭터가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렇죠, 그렇죠. 힘든 일이 생긴 시기 동안 맞지 않는 전 배우자와 부모 노릇을 같이 해야 된다. 요거 많이 나오죠. 헐리우드 영화 로맨스에 많이 나오죠. 또 뭐가 있어요? 한국의 저기 로맨스 코미디 로코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아, 원치 않지만 집이 어떻게 돼가지고 원치 않는 내가 정말 왕재수라고 생각하는 우리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같이 살아야 돼. 이런 거. 약간 이거를 비틀면 뭐가 됩니까? 썸남 맞나? 썸남. 예전에 네이버 웹툰 썸남 있죠. 같이 동거하게 만드는 얘기죠. 스파이 패밀리도 적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를 약간 비튼 거죠. 이거를 약간 단편으로 가게 되면 내가 마음이 잘 안 맞는 직장 동료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갇힐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많습니다. 소원해진 가족과 힘을 합쳐야 된다. 발각되면 인생이 망가질 일을 덮기 위해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적과 협력해야 한다. 브레이킹 배드 같은 데 가면 적과 잠깐 협력하는 얘기가 중간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오고 또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한국 웹툰 중에는 윤태호 작가님의 이끼를 보세요. 이끼를 보시게 되면 주인공 두 명이 한 명은 류회국이고 박희일님이 연기했죠. 나머지 한 명이 검사였나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이 엄청 싸우던 전적이 있는데 이 이끼의 그 동네에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되죠. 이 적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우리 모든 분들의 덕력에 불을 붙이는 설정입니다. 그 방해다가 거기서 나오죠. 방해다. 원래 둘이 적이었는데 제3의 적이 나타나서 서로 다투다가 방해다 이러면서 같이 힘을 합치는 그거. 드래곤볼은 뭐가 있습니까? 카카로트와 베지터가 함께 싸울 때가 있죠. 힘을 합쳐서 협잡군을 잡기 위해 남편의 여자친구와 팀을 이루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의 여자친구는 뭐예요? 내 남편과 바람을 핀 불륜 상대잖아요. 근데 협잡군을 잡기 위해서 그 둘이 힘을 합쳐야 돼. 굉장히 재밌죠 이런 거. 자,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의 전체 뼈대의 어떤 큰 덩어리 한 줄을 만들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은 사소한 문제. 요게 이제 다른 작법서에서 많이 얘기하는 영웅의 여정 12단계나 이야기의 구조, 3장 구조 이런 거하고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앞부분에서 처음에는 이런 설정으로 간다. 설정, 사례가 설정이죠. 그 다음 사소한 문제가 뭐예요? 이야기 도입부에 삐그덕거리는 자잘한 이벤트를 만들기 되게 좋습니다. 보시면 뭐가 있어요? 언쟁이 그칠 날이 없다. 그죠? 둘이서 자 오늘부터 우리 한 팀입니다 악수 그래놓고 갑자기 막 끈끈해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사사건건 부딪혀야죠.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더 큰 선을 위해서 자존심을 눌러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분노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이 앞부분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그 갈등과 어떤 MSG 역할을 해줄 만한 충분히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 요거는 이야기의 중반부를 지나서 3분의 2 지점까지 갈 때 이야기가 점점 고조될 때 어떤 방식의 갈등으로 이야기를 빌드업 할까? 과연 어떤 종류의 갈등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더 올려줄까에 대한 부분이 여기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죠. 그죠. 이익을 지키려고 정보를 알려주지 않다가 결국 자기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 두 명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 상황이니까. 그리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감정. 자, 이 뒤부터는 요 앞부분은 이 앞부분에 사소한 문제하고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 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와 사소한 문제 이 앞부분 두 개는 플롯과 관련 있어요.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해 사건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생길 수 있는 감정과 생길 수 있는 내적 갈등 요거는 캐릭터를 설정하기에 되게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감정이 많이 들 것인가? 그리고 내적 갈등이 어떤 게 주로 나오게 될 것인가를 정리한 게 여기예요. 챕터가 굉장히 알차죠. 챕터마다 도입부는 큰 설정, 그 다음은 플롯 포인트들, 사건들, 그 다음은 캐릭터 설정을 하기에 굉장히 도움될 만한 어떤 감정들을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주인공의 특성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 유치함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런 설정이, 이런 관계가 기본 욕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야기가 단편에서 중편이면 충분히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캐릭터의 내면에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에 나온 이 긍정적인 결과를 참고해서 일단 완결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를 짤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도 어렵지만 어떻게 끝낼까가 진짜 어렵죠.
그죠? 어떻게 끝낼까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일단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보자. 일단 내가 기승전 원구회를 해보자. 당장 일단 단편 중편용 스토리를 짜보자라고 일단 뿌앙뿌앙 할 거면 어떤 식으로건 완결을 정해놓고 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자신감이 꽃을 피운다도 있지만 예를 들면 두 명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행동한 적이 캐릭터의 단점을 거리낌없이 지적한 덕분에 캐릭터가 자신에 대해서 더 자각하게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엔딩은 여기 마지막에 있어요. 캐릭터와 적 사이의 공통점이 발견되어 둘 다 더 좋은 관점을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게 한 챕터의 마지막입니다. 즉 그 챕터를 그대로 따오면 이야기의 발상이랑 설정, 그 다음 이야기의 초반부와 도입, 그 전개 부분의 사건들, 각 캐릭터들의 어떤 내면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요소들, 마지막으로 결말, 요것들을 모두 정리해 놓은 게 하나의 챕터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내가 아 이건 정말 연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딜레마 사전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내용을 간단하게 좀 봤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짤 때 막연해하는 이유가 바로 저 한 줄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저 한 줄이 되게 여기저기 널려있다곤 하지만 많이 만들어본 사람 눈에나 보이지 실제로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사전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야기를 처음 써보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콕 박히는 챕터를 그냥 잡아서 당장 지도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지도가 된다. 그러면 초보 작가, 초심자가 아닌 분들에게 의미가 없을까? 저는 이제 13년째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차기작을 쓸 때 약간 머리 체조를 좀 하거든요. 머리 체조? 스트레칭이라 그럴까? 그냥 이런저런 한 줄을 계속 만들어보는 게 일상이에요. 차기작을 쓰려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가볍게 하루에 한두 챕터씩 그냥 읽어나가다 보면 의외의 부분에서 힌트나 영감을 얻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형으로 되어 있다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을 안 읽어도 돼 있다. 목차를 보면서 저라면 목차 부분만 크게 뽑아가지고 작업실에 붙여놓을 것 같아요. 붙여놓고 그 목차 보면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뭐 마음에 들어오는 거 있나? 뭐 이렇게 보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이거 약간 끌리는데? 그럼 그때 이제 내용을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창작에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토크, 이야기를 처음 막 시작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이 막연함을 뚫고 당장 이야기를 뿌앙뿌앙 출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든 캐릭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갈등, 모순, 딜레마 어떻게 만듭니까? 한 줄짜리 이야기의 척수에 해당하는 한 줄 신호, 한 줄 로그라인 어떻게 만듭니까? 라는 분들께 도움될 것 같은 책이라서 오늘 도서출판 윌북에서 내주신 안젤라 에커만과 베카 푸글리시가 함께 짓고 오수원님이 옮기신 딜레마 사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막연남의 공포, 백지공포 앞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돼주는 딜레마 사전 함께 고고싱 합시다. 만사팡님께서 내가 이걸 사서 읽을까 싶으신데 김영하 작가님이 좋은 말을 했어요. 책을 사두고 읽지도 않고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누군가한테 책이라는 것은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다. 사둔 책 중에서 읽는 것이다. 마치 게임이랑 비슷합니다. 스팀에서 일단 게임을 다 삽니다. 그리고 사둔 게임 중에서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할 게임 사는 거 아니고요. 읽을 책 사는 거 아닙니다. 사둔 것 중에서 읽고 게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진리예요. 진리. 그런 식으로 치자면 사전 종류는 사실은 사두면 무조건 어디든 쓴다는 좋은 점이 있죠.